한참이나 늦은 신혼여행이지만 로맨틱한 분위기만큼은 훌륭하게 채워주는 반짝이는 야경, 그리고 나란히 마주한 두 사람. 사람들은 빨리 늙어야 돼. 왜? 그래야 둘이 다니지. 빨리 늙어가지고 확 찌그러져야 둘이만 있는 거야? 둘이 있을 수가 있지.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조심스레 꺼내보는데요. 당신 어깨에 의지해서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참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나 생각했겠어? 참 이런 큰 행복이 어딨어. 정말 정말 고마워. 절망의 끝에 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아내. 그런 아내에게 조금은 늦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봅니다. 있어줘서 고마워요. 하여튼 스타일도 나 때문에 변했어. 그냥 냅뒀으면 좋은데 시집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, 그래서 난 지금도 이혼하고 싶어. 가서 살아라고, 잘 살아라고. 김이라 틀에 딱 갇혀있는 아름다운 새로 생각해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라고 놔주는 거예요. 그게 사랑이요. 차분하게 쉬었다가 와. 응? 왜 같이 나 먼저 갈게. 아니야, 아니야. 아이고. 쑥스러운지 먼저 자리를 뜨는 김희라. 정말 좀 뜻밖의 진심을 본 것 같고, 또 그 눈에서 얼굴에서 다 느껴졌고,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